우선 마주 대하고 있는데, 제가 느끼기에는 좀 인간사 환란이 좀 꼬여 있는 거, 어떤 시비, 다툼, 또 자칫하면은 관제수도 좀 비치는 형국이고, 사람 문제로 인해서 무언가 논쟁거리가 많이, 그로 인해서 좀 골치 아픈 일이 생겨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. 정확히 짚으셨고요. 제가 그동안은 특별히 막 제가 원하는 대로 뭐다 웬만하면 잘 지내겠고 삶에서 꼬였던 부분이 없는데 갑자기 너무 큰일이 생겼어요. 저그 수능 끝나고 저희가 남녀 합반이었거든요. 저 짝사랑했던 여자애도 막두 명, 세명 있었고 한 10명이 무리지어서 이제 뭐 시험도 아니, 끝났겠다. 그러면 수능 끝난 얘기를 할것 같으면 벌써 30년 가까이 전 일이에요? 좀 황당하실 거예요. 그때 이제 기분 풀이하러 나이트클럽 갔다가 술이 너무 과해가지고 뜻하지 않게 어떤 같은 반 여자애랑 하룻밤을 보낸 거예요. 그러고 이제 빠이빠이 하고 걔는 걔대로 다른 학교 가고 저는 또 우리 학교 다니면서 이제 뭐 그냥 잘 지내다가 한 번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었거든요. 근데 걔가 갑자기 회사로 연락이 온 거예요. 설마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뭐네 아이를 키우고 있어 이런 거요? 짐작이 가시죠? 진짜예요? 예. 제 아들을 25년, 25년간 키우고 있는데, 이제 와서 그 애가 장가 간다고 저한테, 뭐 집이라도 한채 사야 되는 거 아니냐,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온 겁니다. 진짜예요? 내가 너무 어이없어가지고 증거 가져와 봐라 해서 걔 머리카락 가져와가지고 제 유전자랑 이게 검사를 해봤는데, 99.9면 끝난 거죠. 황당하다. 아니, 와, 물론 이 자리에 있다 보면 황당한 일이 많기는 한데, 오, 갑 오브 갑인데. 아니, 말 한마디 없고 연락 한번 없었던 내가 갑자기 제 애를 키우고 있다가 이렇게 데리고 온게 말이 됩니까? 그 원하는 게 뭔데요? 왜 이제 와서 연락했대요? 그 사람들은? 모르겠어요. 그냥. 같이 살던 남편 사업이 망해서 돈이 갑자기 없어서 그런지, 또 자기 자식은 또 번듯하게 또 결혼시키려고 하는 욕심도 있고, 갑자기 피곤했나 보죠. 듣기로는 그래요. 그러니까 돈인 거예요, 우선은? 돈이겠지 뭐, 별게 있겠어요. 이럴 줄이야? 저 어떡하죠, 선생님? 우선 본인도 가정이 있으시잖아요. 저는 이제 지금 마흔, 지금 여섯 나이에, 좀 젊은 나이에 이사가 됐고요. 이제 상무, 전무 올라가야 되는 입장이고, 제 와이프 집안은 또 유력 정치인 집안인데, 이런 게 소문이 나면 저뿐만이 아니고 저희 가정은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. 어떻게 해야 돼요? 본인이 저한테 오신 이유가 단지 돈 때문이고 그들이 원하는 게 단지 돈 때문이고 이게 일회성으로 지나갈 문제라면 그냥 돈 주고 해결했겠죠. 근데 그러겠죠. 예. 우리 사장님께서도 그럴 것 같지 않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평생 저만 번안 보실 분이 지금 제 앞에 와 계신 건데 딱 보니까 일단 그 집은 지금 그 남편이 사업 망해서 지금 빚에 빚을 지고 있는 입장이고. 아니, 그러면 예. 지금 본인 아들을 지금 키우고 있는 남편은 자기 자식인 줄 알고 키운답니까? 아니면은 그 너네 자식인데 그냥 받아주고 키우는 거래요? 뭐이 여자는 두 사람을 농락한 거네? 그럼요. 그러고도 남은 사람인 것 같네요, 지금 보니까. 보니까 이제 지금 제가 집을 한채 해줘도 지금 아들 명의, 본인 명의, 남편 명의로 지금 빚이 굉장히 많거든요. 사채 이자로. 저한테 이집한 채로 끝날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, 지금 제 생각에는.
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2판, 4판인데 이제 너도 같이 물고 늘어져야 되는 건데 내가 잃는 것보다 잃는 거는 이제 더 이상 금전적으로는 잃을 것도 없고 애 아빠 하나 사실을 안다고 해봐야 어차피 뭐 너가 그렇게 될 경우에는 너가 더 잃을 게 많으니까 지금 공격적으로 나오시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? 내가 보기에도 이게 자연적으로는 우선 처음에 대했을 때 인간 구설이 있고 십이수가 있고 관제수가 비친다. 사람으로 인해서 많이 꼬여 있고 갑을 논박이라든가 논쟁이 지금 심하게 그 사이에 계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구체적인 사연이 진짜 너무 황당해. 그리고 본인이 내가 만약에 그 입장이잖아. 그냥 훌 떠나고 싶어. 손에 쥔게 많아서 제가 지금 떠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먹지도 애도 못하겠고 자지도 못하겠고 일은 됩니까? 제가 언제부터 손에 절대 안 잡히죠. 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? 우리 와이프 집안이 알면 큰일 나고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하며 저는 앞으로 얼마나 시달려야 되는 겁니까? 잘 수가 없어요. 본인이 예상하시는 것처럼 지금 제가 이제 사주를 받기 전인데 한 번에 끝날 것 같진 않아요. 이 문제가 일회성으로 짧게 이렇게 지나갈 것 같진 아, 않거든. 저 어떻게 불과 한 아. 3년에서 4년 주기, 3, 4년 주기로 한 번씩 연락 올것 같은데 가장 쉬운 방법은 돈이에요. 돈은 준비되셨어요? 달라는 대로 줄수 있겠습니까? 아니, 그게 얼마만큼의 액수를 요구할지 알고 제가 또 어느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데요. 대신 제 사회적 위치에 관해서 뭐 폭로를 한다거나 만약에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충족이 안 되면 제가 생각보다 좀 안여진 인물이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볼모가 잡힐까 봐 지금 그게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. 어떻게 하죠? 아, 좀 해결해 주세요. 왜 그랬니, 잘했니, 못했니, 이제 와서 따질 문제는 아니고, 물론 충분히 시대가 변해서 어린 시절에 뭐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뭐 흔한 중에 흔한 일이긴 한데, 그 결과치가 너무 황당한 일이야, 지금 25년 만에 듣는 소식이. 우선은 그래요. 돈은 나가셔야 될것 같고요. 각오를 하셔야 될것 같은데, 1억은 아닌 것 같아요. 아, 예, 그 그래서. 정도, 벌써 첫 스타트부터 지금 제가 한 10억 정도 들어가게 생겼거든요. 그 정도로 달래요? 예, 뭐 아파트 한 채니까 뭐 요즘 그 정도씩 다 하니까 뭐. 저 대출 땡기고 현금을 그렇게 갑자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딨습니까? 제 명의로 대출 쌓이는 게 만약에 와이프가 알게 되면 그것도 어떻게 감당하며. 우선은 그분의 정확한 사주 또 아드님에 대한 예. 이거는 그 여자를 말릴 수 있는 건 본인 그 친자 아들이에요. 그 아들이 당신 편에 서서 이분을 설득했을 때이 사람이 한발 뒤로 물러설 수가 있지. 누구도 이 사람한테 설득을 해가지고 설득당할 여자가 아니거든요. 해결책은 당신 아들한테 있고 그 아들하고 좀 본인이 합의를 붙여야 되고 또 본인이 아들한테 마음을 좀 사셔야 될것 같아요. 미안하다라든가 조금 그동안에 몰라줘서 뭐 본인도 아. 황당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. 본인이 살고자. 그리고 어쨌든 그 유전자로는 정은 없지만, 키운 정은 없지만 본인의 친자인 거는 분명하고 하니까 그 아이를 본인 편으로 구워 삶아서 그 아이가 어머니를 중재했을 때 본인한테 화가 미치지 않지, 그냥은 어려울 것 같고, 그리고 지금 그쪽에서 얘기하는 게 집안 집값이라고 해도 저는 한 3, 4억 우선 1억은 아니라 그래요. 근데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최대한 본인이 한 3, 4억 정도는 지금 당장은 현금 유동이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. 네. 그리고 추후에 계속해서 반복할 능력은 안 되시잖아요. 그리고 계속 끌려다닐 수도 없고. 그러려면 여자 쪽은 조금 눌러놓고 무시하더라도 아들을 본인 편으로 좀 끼고 가셔야 돼요. 제가 왜 아들만큼은. 아들을 만날 생각을 못한 거죠? 그러니까 아들을 본인 편으로 좀 끼고 가셔야 되고, 그리고 혹시라도 모를 일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우선 그 여자분 사주하고 예. 그 이제 친자 확인한 아드님의 사주를 시간 되시는 대로 저희 신당에 좀 갖다 주세요. 그러면 제가 방편을 해서 좀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습니다.
그거 진짜 준비했어야 되는 건데. 그러면 될것 같고, 우선은 급한 대로 돈은 조금 나가셔야 될것 같아요. 근데 10억까지는 아닙니다. 일단 마음이 일단 잠깐 놓이는 것 같네요. 네. 아드님의 키워드예요. 아드님이 아유, 적으셔야 돼요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들어가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